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 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선거를 다룬 이번에 이제 나온 2월 13일 정도에 나온 도둑놈들이라는 책은 사실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지만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일어난 일이 뭐 2017년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2022년도 6월 1일 지방 선거까지 일어난 일을 뭐 대표하는 사례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지 않습니까?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숫자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숫자를. 네. 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려면은 득표수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정상적인 투표 같으면은 득표수를 투표자들이 던진 표를 합산해가지고 A씨는 100표를 받았고 B씨는 150표를 받았으니까 150표를 받은 사람이 당선됐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게 뭡니까? 투표자들이 던진 득표서 전혀 관계없이 그냥 표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A 후보, 매표, B 후보를. 사람이 그냥 표를 만든 겁니다. 뭘 이용해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이게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삶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 사회가 지금 해결하고 넘어갈 그런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 7, 15시간 전에 썼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이 글은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의 31쪽에 나오는 글인데 한번 보시죠.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 보게 되면 그 숫자에서 정확한 수학적 관계식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다른 모든 점검물을 인멸하고 오리발을 내밀더라도 선거 데이터에 남긴 사전투표, 득표수 증가와 감소행위란 범죄 행적을 지우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숫자를 만지게 되면은 그 흔적은 마치 각인되듯이 숫자에 남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이것을 찾아내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느 누가 선관위가 발표한 그 거대한 선거 데이터를 분석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게 도둑놈들 이군에.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에 나오는 문장이거든요. 숫자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분석해 보게 되면은 아주 간단한 그런 수학식 그러니까 국민의 힘 후보에게서 몇 퍼센트를 빼앗아가지고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후보 함께 넘기는 그 소위 수학연산공식에다가 조작값만 30%를 훔칠 것인지 40%를 훔칠 것인지만 집어넣어 가지고 선거구별로 모두 다 후보별 득표수를 만든 겁니다. 엄청난 사건인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6.25전쟁에 필적할 정도의 내부의 적들로부터 대한민국이라는 공화국이 침략당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좌파들이 완전히 연구에 집근하는 나라로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게 제가 우려하는 가장 크게 우려하는 바입니다. 네. 이거 이게, 이게 이렇게 밝혀진 겁니다. 그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우리가 발표한 그 방대한 선거 데이터인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다운로드를 받아가 그걸 분석해가지고 그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수학공식하고 조작값을 찾아내리라고는 이 사람들이 전혀 생각을 못했겠죠. 이게 15시간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겁니다. 예. 그 다음 여러분들 7시간 전에 2022년 대선 문제가 뭡니까? 이 간단한 질문에 단호하게 답할 수가 있다면, 2022년 대선은 물론이고, 2017년 대선부터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핵심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 총투표 득표수가 모두 만들어진 숫자라는 점입니다. Man, Made, Number라는 겁니다. 투표자들이 던진 표를 합친 게 아니고 특정 세력이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 가지고 당선과 낙선을 결정하는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그냥 만들어 낸 겁니다. 두 번째는 당일 투표 득표수 외에 모든 사전 투표 득표수가 바로 제작된 것, 제조된 것, 생산된 것, 그리고 조작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세번째, 만들어진 숫자는 곧바로 가짜 득표수란 이야기입니다. 네번째, 대한민국의 선거 사물을 담당하는 자들이 가짜 득표수를 마치 진짜 득표수인 것처럼 발표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고 선거 사기, 일렉션 플라드 혹은 부정선거라고 부릅니다. 도동놈들 삼군,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12가지 핵심 포인트 가운데서 네 가지를 들었습니다. 16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 지나간 선거 두고 뭐 어차피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겼는데 뭐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2024년 총선도 이짓을 할 거고 2026년도 대선도 이짓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체제가 전복되는 사건입니다. 이 문제를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할 가능성을 저는 높게 보지 않습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안일하고 너무나 사람들이 비겁하고 너무나 사람들이 계산적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높게 보지 않지만 그래도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입을 다물 수 없기 때문에 이도둑놈들이란 책을 써가지고 알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거는 체제를 넘어뜨리는 일입니다. 체제가 넘어갈 겁니다. 이거를 못 고치게 되면. 체제가 넘어간다는 것은 문정권보다 훨씬 가혹한 여러분들 정치 세력이 30년, 40년, 50년을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 가능성 거의 없어지는 겁니다. 예, 이게 여러분들 일어난 겁니다. 저도 너무 열받으면 건강이 상하니까 이제 웃으면서 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없는데 6.25 전쟁 1950년 6.25 전쟁에 필적할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내부의 적들로부터 국가의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권력을 도독질하고 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대통령이 입을 다물고 법무부 장관이 입을 다물고 경, 검찰총장의 입을 다물고, 여당 국회의원들의 이런 입을 다물고, 대법관들이 이 부역을 하게 되고, 언론인들이 침묵하고, 지식인들이 다 침묵하는 겁니다. 그 대한민국은 사망 상태인 겁니다. 대한민국이 사망한 겁니다. 체제가 넘어간 겁니다. 그냥 5년 산소 마스크를 단 정권 끝나고 나면은 좌익들 밑에서 50년, 100년 저은 고생할 수밖에 없는 니다 그게 여러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딴거 없습니다. 예. 네.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숫자를 만드는 겁니다. 네. 숫자를. 이렇게 여러분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뭐, 제가 참 안타까운 마음에, 네? 좀 남보다 먼저 알게 된 사람 입장에서 책임감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현재 대한민국이 지금 돌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형국을 미뤄보게 되면, 은 예. 나라의 기강도 무너졌지만, 나라의 어떤 정신도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돈, 예. 종교인도 돈, 유튜브도 돈, 대법관도 돈, 이 돈만 생기면 은 예. 그냥 다 되는 겁니다. 정이고, 나발이고, 질리고 이런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망할 겁니다. 예, 네, 나라가. 좌익들 밑에서 30년, 40년 뭡니까? 죽도록 고생을 하겠죠. 더 이상 해보이안될 겁니다. 네. 좌익들이 정치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예, 네, 공병호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린 게 아주 핵심 문장입니다. 숫자를 다 만든 겁니다. 자, 숫자를, 숫자를 만드는데 어떻게 너그가선거를 이기노? 응? 안철수 니가 170을 어떻게 따노? 정신 나간 이야기인 거죠.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숫자를 만드는데 2020년 여러분들 사위로총선해서 우상무의 서대문 갑하고 몇개 지역만 여러분들 만표 이하를 집어넣고 서울의 49개 선거구의 대부분은 만표 이상을 집어넣은 겁니다. 권영세가 여러분들 간신히 당선됐던 용산구에는 1만 칠천표 가까이 이름 조작을 했는데 680표인가 90표자로 간신히 이긴 거지 않습니까. 만표 조작하는데 어떻게 이길 겁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네. 대한민국이 죽은 겁니다. 대한민국이. 네. 그리고 문정권 여러분 경험해봤지만 완전히 나라를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네. 교육국가가 좌익들이 이런 지배하게 되면 그 교육국가가 물건 팔아가지려면 돈못 법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벌겠습니까 생산단가들이 계속 올라갈 거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나온 이 도둑놈들 그리고 4월 1일에 날 선을 보이는 4.15 총선에 관한 도둑놈들 사고는 모두 다뭘 다룬 것이다 네.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만든 숫자들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제조 생산 유통한 문제를 밝힌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건입니다. 뭐 어떻든 뭐 저로서는 뭐할수 있는 한까지 해야 되니까 네. 이런 부분을 네. 국민들 여러분 오늘이 들으시는 분들은 다남 문제가 아니고 자기 당대다 다 이름들 치료야 될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지금 나라에서 돌아가는 모든 사건들은 이 문제하고 여러분 관련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저렇게 이름들 잘난 체하고 뭡니까? 검찰의 대들고 하겠습니까? 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인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 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낱낱이 분 수간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